밑에 구겨줘야 돼. 밑에 구겨줘야 돼. 이게 너무 비하인드 아니야? 어, 그럼 좋다. 어, 저. 어머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도현입니다. 전 7년 만에 파리로 갑니다. 너무 오랜만인데요. 긴장되네요. 14시간이나 타야 한다.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. 4분 남았어요. 오랜만에 오는 파리. 14시간 비행은 너무 힘듭니다. 쉬운 것이 아니에요. 파리 왔습니다. 한식 먹고 싶어요. 벌써 나 한식 먹고 싶어. 마스카라 하고. 저요? 저는 생로랑 쇼를 보러 갑니다. Pretty nervous right now. Right now. 긴장하는 거죠, 저 지금. 숨이 잘 안 쉬어져요. 근데 한국에서도 이랬어요. 한국에서부터 긴장한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나 한국에서 18살 때 푸시버튼 쇼 처음 갔을 때 진짜 긴장했는데 막상 가면 괜찮을 수도 있어. 내일 빠꾸만 좀 찾아놓으면 되겠지. 모자이크 원하시나요? 괜찮아요. 어차피 안 보이잖아. 오늘은 라인의 포인트. 이건 너무 예뻐. 응. 프렌치 자가 갖고 예쁜데 이 덮이지 말고. 응, 그러니까 얼굴 한 다 보여. 그런 것 같아. 그게 좀 작은 것 같아. 우리 좋네. 완전. Yes. Excited. Woo. 저는 핫타이 먹고 싶고요. 똠양꿍도. 아, 그 이름이 뭐였더라? 카레 베이스인데 내가 만들었던 거 있는데 퐁퐁거리 말고 나 오늘 되게 많이 먹잖아. 좋아하는 건 이렇게 많이 먹어요.
W 촬영을 하러 갑니다. 저는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제가 8년 전에 사진을 찍었던 그 장소로 갑니다.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뭔가 좀 설렌다. 와, 여기야. 진짜 여기래구. 저기 이렇게 서점에 이렇게 책도 팔고 막 진짜 이렇게. 저거 다 가렸어. 책방은 이런 거리였단 말이야. 대화. 내가 팔을 이렇게 해야겠다. 저를 풀어볼까? 아 그래? 자국이 났어. It's okay. 아 어렵네. 그때 그게 안 나오네. 그때 너무 어려웠어.